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힐과 함께하는 아침 이슈 정리.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또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1.5%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4%, S&P 500은 1.8%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도 나스닥이 2.3% 정도가 빠졌었는데 이날도 2.4%가 떨어졌고요. 다우는 4만선이 깨졌습니다. 이날은 실업률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는 4.1%였는데 4.3%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도 17만 명을 예상했지만 11만 명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되었던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는데 고용까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하하는 B컷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몰리면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나 빠지면서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자재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마찬가지였는데요. WTI는 3.6%가 하락했고 구리는 2.2%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1.7%가 하락했습니다.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는 2%가 하락했고 구글은 2.3%, 테슬라는 4.2%, 일라이 릴리는 3.3%가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인텔이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인텔은 26%나 하락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아침에 인텔의 실적이 나왔었죠. 2분기 실적이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쇼크가 나왔고요.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면서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렇게 주가가 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는 또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엑 시리즈 중에서 최고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GB200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 일정 3개월 이상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동 전쟁에 관련된 우려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레바논을 즉시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영국의 공군은 수송 헬리콥터까지 대기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버핏이 지난 2분기 동안 애플의 지분을 절반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대기 자금만 37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중국의 7월 차이신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NC소프트, WCP, 한국금융지주, OCI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했던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상장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유라크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 열릴 예정이고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캐터필러와 에어비앤비, 아모레퍼시픽, 위메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했었죠. 그래서 인버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4%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코로나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수젠텍이 2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유가, 해운,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석유는 13%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시간에서는 갑자기 또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겠죠? CCS는 9.9%가 상승했고요. 아센디어는 5.5%, 신성델타테크는 3.5%, 서남은 3.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에 이어서 수젠틱이 3.3%가 상승했고요. 방산 관련주인 휴니드도 4.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힐입과 아침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장도 힘든 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힐이시었습니다. 빠이요.